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창단한 부산 연고의 프로농구팀이 있죠. 바로 BNK 썸 여자 프로농구단인데요. 부산 시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BNK 농구단이 창단 원년 어떤 성적을 보여주게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리얼토크 만나봅시다에서는 유영주 BNK 농구단 신임 감독님을 모시고 연고 프로구단의 꿈과 농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시즌을 시작하고 모셔서 지금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 아니, 드리고요. 말씀은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시즌 들어왔다고 해서 별다른 의미는 없고요. 계속해서 이제 시즌 이제 상대팀 이제 분석하고 뭐 아침이라서 운동하고 또밥 먹고 또 운동하고 뭐별 시즌 준비하는 거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컨디셔닝이 있어서 이제 선수들한테 조금 더좀 쉬는 여유를 좀 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컨디셔닝 외에는 일상생활하고 또 답안사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의 하루는 어떨지 궁금해요. 몇 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에 마무리하세요? 저희 선수단이 아침 7시 반에 식사를 하거든요. 다 네. 같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기 때문에 7시쯤 일어나가지고 아침 먹고 잠깐 쉬다가 이제 9시부터 훈련 시작해서 12시. 또 점심 먹고 쉬다가 3시부터 6시. 그리고 또 저녁 먹고 쉬다가 이제 야간에는 이제 각자 자율이거든요. 뭐 네. 선수들이 이제 부족한 점을 이제 코치들이 데려가 나가서 1대1로 좀 레슨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슈팅을 좀 한다든가 부족한 점을 좀 채우는 그렇게 스케줄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선수들이랑 함께 하시는 네, 거네요. 그렇죠. 현역 선수로도 활동하셨잖아요. 네네. 운동도 요즘 하세요? 요새는 말만 하는 것 같아요. 막 제스처로 막. 그리고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시범을 보이고 그러기에는 몸도 안 되고 또 뭐랄까 선수들이 조금 궁금해요. 저 어떻게 했는지를 선수들이 그래서 그러면 궁금하면 그 영상 찾아봐. 그래서 이제 옛날 한번 거. 찾아봤나 봐요. 그랬더니 오 그래서 이제 됐지. 이제 말안 해도 이제 말로만 해도 되겠지. 막 이런 표현도 좀 가끔 하고요. 이제 즐거울 땐 즐거운데 좀 선수들이 좀 뭐랄까 딱 어리다 보니까 집중할 때는 집중 안 되는 부분이 좀 아직은 역시 어리다. 이게 느껴지고 있어요. 든든한 맏언니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계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프로농구의 특성상 원정 경기를 다니셔야 네, 되잖아요. 맞아요.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건강관리보다는 아무래도 이 지역적으로 부산이다 보니까 너무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선수들도 그렇고, 이제 팀 구단 버스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5시간, 6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버스 안에서 편하게 이제 안락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쿠션부터 해서 뭐다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선수들 이제 저희 지주 회장님께서 또 선수들 이제 보신하라고 막 이제 녹용 같은 거 챙겨주시고 저희 스태프도 챙겨주셔서 먹고 열심히 힘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시즌에 돌입하셨는데 네. 시즌이 이제 시작되면 어떤 점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가요? 아무래도 가장 긴장되는 거는 경기하면서의 부상 선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저희도 첫 경기 치르면서 의외로 이제 두 선수가 좀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약간 조금 예민해지고 어떻게 또 선수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하는 게 조금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선수들 컨디션이 또 그런 것 때문에 선수들이 또 침체가 될 수도 있어요. 한두 명이 다치다 보니까 좀 침체되는 분위기를 좀 어떻게 좀 끌어올려야 될 것이고 또그 와중에 또 바로 내일 이제 홈 개막전이 또 열리기 때문에 또 경기 준비해야 되고 좀 여러 가지로 사실은 저는 제 성격상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좀 낙천적이어서.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모르게 좀 스트레스를 받나 봐요. 좀막 없던 두통이 생기고 하면서 저도 이런데 뭐 선수들도 힘들겠다. 근데 그러면서 지금 시즌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독님이 이제 2001년에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생각보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도자 생활을 하셨는데 최초 타이틀을 갖고 계신 게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플레잉 코치가 아니라 정식 코치가 된 것도 최초라고 들었는데 어떤 면에서 최초로 정식 코치가 되셨을까요? 글쎄요, 뭐 생긴 것처럼 약간 이제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좀 둥글둥글한 것 같아요. 모나지 않고 그냥 둥글둥글하고 운동할 때나 뭐 생활할 때 이제 지켜야 선 선후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농구에 대한 열정을 또 제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농구를 할 때가 가장 행복했었고 거기에서 보여지는 플레이에 대한 게좀 되게 열정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아마 농구에 대한 열정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많이
이쁘게 봐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초이스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감독님 뵌게 정말 짧은 시간인데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네. 이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고스란히 잘 감사합니다.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BNK 농구단 코치진이 전원 네. 여성으로 꾸려져가지고 네. 이것 또한 네.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제가 90년도에 국가대표 생활을 하면서 해외 전 이제 대회를 나가게 되면은 코칭 스태프들이 전부 다 여성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희는 뭐 국내에는 무조건 여자 선수들이 있고 남자 선수들이 있고 코칭 스태프들은 다 남자로 선생님은 항상 남자라는 인식이 돼 있었는데 네. 여자 코칭 스태프 돼 있는 게 너무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지금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또 근데 우연치 않게 저한테 기회가 왔으면서도 네. 왔고 그리고 또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포지션은 제가 했던 포드 포지션하고 네. 인사이드 센터 포지션은 잘하지만 가드에 대한 취약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드를 조금 하다 보려고 하니까 제가 안 되는 부분을 좀 그럼 가드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코치를 영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세분화된 가드 포드 센터에 대한 세분화된 코칭 스텝을 영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코치들을 알아보다 보고 하니까 여자 그리고 이제 각 분야의 최고 네.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의 최윤아 코치와 양지희 코치가 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여성 코치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선수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너무 잘하니까. 제가 저렇게 했거나 이때 이렇게 했지 이거를 선수 생활 저희가 보통 20, 30년 이상을 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래 야 넌 뒤통수만 봐도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 알아라고 실제로 그러세요? 좀 많이 그래요. 네 많이 그래요. 그러면은 그래서 한 80% 이상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선수들이 조금 답답해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또 이제 그게 단점이라 하면은 네. 장점은 같이 이제 공감대를 있어요. 맛집 찾아가고 이쁜 커피숍 찾아가고 아 직접요? 같이요? 네 선수들이랑 같이요. 커피 마시러 다니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사우나 같이 가가지고 네. 운동량이 좀 너무 없다. 너 몸이 그대로인데?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야 운동을 좀 하나 보다? 좀 슬림해졌어? 막 이런 농담도 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네. 그리고 여자 선수단이다 보니까 이 감정적인 케어도 많이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여자 선수들은 지금 저희 프로인 선수들은 저희 팀이 가장 젊어요. 20살부터 28 그리고 이제 정선아 선수 맏언니 35 언니가 있긴 한데 네. 이 언니는 그냥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네. 이 어린 선수들이 있는데 이 고등학교를 각 졸업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나이는 있지만 사회생활의 경험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약간 감정의 기복도 좀 심하고 네. 해가지고 어쩔 때는 막 가서 저희가 애교도 떨어야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또 나무라기도 하고 하면서 저희들끼리 코치들끼리 얘기해요. 아, 참 우리 선수들 너무 짝사랑한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사실은 딸 같은 적이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저희 구수 선수가 좀 주 에이스인데 네. 어머님하고 저하고 나이가 연배가 비슷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선수들한테 막 이제 말 안 들 때 이것들을 네. 진짜 자식이라 때릴 수도 없고 막 이렇게 장난으로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자식은 제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격의 없이 지내는 사이이신 네, 네, 것 같아요. 네. 전지훈련하면 사실 굉장히 혹독하고 무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대만으로 전지훈련 다녀오셨는데 네, 네, 네. 굉장히 즐거우셨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운동할 때만큼은 좀 제대로 집중적으로 빡세게 또 쉴 때는 아주 편하게 이거를 되게 추구하는데 아직 어린 선수들이라 좀 그 네. 집중해서 빡세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간간이 혼은 나는데 네. 저희가 드린 돈만큼은 번전을 뽑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좀 타이트한 사실은 경기 오전에 하고 오후에 바로 또 저희끼리 스케줄 짜가지고 연습하고 또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또 연습 게임하고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했는데 고맙게도 선수들이 잘 버텨주고 또 대만 대표팀하고도 있던 경기를 치르면서 네.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붙는 대만 전지훈련이 됐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BNK 썸 농구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BNK 썸 농구단 감독님이 보시기에 다른 팀이랑 차별화된 점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어요. 굉장히 연령대가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억비공 같은 느낌이에요. 네. 어느 날은 기분이 되게 좋았다가 갑자기 그냥 막 애들이 급 다운될 때가 있고 그리고 어느 날은 진짜 요즘에 막 그러지 텐션이 막 하이 막 좋은 말로는 텐션이 하이지만 나쁜 말은 뭐 돌 아이도 있다라는 약간
그런 정도로 애들이 막 이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젊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 때는 못 해봤지만 요즘은 네. 시대가 변했고 그것이 젊음이라는 걸 인정해주고 싶고요. 다만 체육관에서만 집중하고 제가 원하는 동작과 원하는 집중력만 보여준다면은 좀 괜찮은 또 나름 의리도 있고 네. 괜찮은 BNK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근데 젊은 세대랑 코드를 맞춘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네, 되는데 네, 네.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선수들하고 가장 기본 대화는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노래. 네, 노래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일단 실시간 차트가 요즘에 누가 1위가 2위가 가는지. 아, 핫백은 그냥 기본으로 들으셔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또 의외로 선수들이 막 힙합이나 이런 걸 듣는 게 아니라 네. 실시간에서 이렇게 좀 발라드 쪽을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선수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에서 야, 막 괜히 아는 척하죠. 야, 이렇게 뭐 그 노래는 어떻다 이번에 누가 나왔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요즘에 악동 뮤지션의 뭐 네. 이별까지 사랑했을까? 뭐, 그런 막, 어떻게 사랑할까? 뭐, 그런 노래에서. 넌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니? 막, 그럼, 오, 감독님, 뭐, 그런 것도 들어요? 막 이래서, 야, 나도 음악은 즐겨들어. 막, 이렇게,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말을 조금, 말꼬를 트고 하는 이제 각 역할을 위해서 네. 어떻게든 조금 더 가까울까 하다가 사실은 제가 라떼 장인이에요. 라떼 회장. 라떼요? 저는 처음에 라떼 회장에서 나 라떼 안 좋아하는데 커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네. 그게 아니라 라떼는 아, 라떼는 말이야. 완전 꼰대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전형적이고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 그렇게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나는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애들은 그래도 라떼 회장님이라고 전형적인 회장님이라고 해서 아 그렇구나 그래. 나 꼰대야 인정. 대신 너희가 어느 정도 나도 노력을 하니까 좀 네. 인정하면서 아닌 걸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 하죠. 그래서 딱 어디 가면 나오셨습니까 나 대장님.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되죠. 그렇군요. 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진짜 선수 한 명 한 명들 다 소개해 주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아 그렇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네네. 스타 플레이어가 있으면 이제 또 구단의 그렇죠. 또 흥행을 이끄는데 네네. 많은 이제 또 주역이 되잖아요. 네. 선수들 몇 명만 좀 꼽아주세요. 일단은 우리 팀에서 비행기 창단을 하면서 제가 늘 외쳤던 우리 구수 선수가 팀의 에이스로서 지금은 이 선수가 저랑 띠동갑이에요. 24살. 12살이 아니라. 네. 띠동갑으로서 되게 조금 기질이 있어요. 승부사다운 기질도 있는데 네. 조금 아직 발목이 좀 부상이 있어서 가지고 오랜 시간 재활을 하면서 네. 아직까지 이제 페이스를 지금 치고 올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더 라운드가 이제 거듭될수록 좀 더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봄에서 여름 이 가을까지 오기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훈련을 했던 딱 세 명의 선수가 있어요. 안혜지 선수. 안혜지 선수는 뭐 지금 현재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이고 네. 김선희 선수와 김희진 선수가 있는데 이 세 선수가 진짜 봄부터 너무도 열심히 잘 따라가줬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이든 간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꼭 기회를 주면서 본인들이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 거기 때문에 한번 어느 순간 제가 꼭 기회를 좀 준비할 수 있게끔 이 선수들 좀 한번 지켜보신다면 조금 더 BNK 농구가 좀 더 재밌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 프로 스포츠 중 이 농구의 인기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앞으로 팬들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기 위해서 여자 농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떻다고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건 경기력이죠. 아무래도 선수들이 코트장에서 보여주면서 화려한 플레이나 멋진 경기를 할 때가 가장 많은 팬들이 환호할 때인 것 같고요. 또 그 이후로는 역시 미디어가 굉장히 많은 발달을 했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굉장히 많은 뭐 SNS를 통해서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든 네. 홍보하면서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좀 뭐랄까 농구도 잘하면서 그걸 하면 더 이쁠 것 같아요. 근데 주는 농구가 되고 그게 서브가 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경기력과 또 미디어 노출에 대한 그러니까 애정도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잘 어우러진다면은 네. 저희 여자 농구도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조금 더 더 멋진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경기 환경도 굉장히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지금 금정체육관 이용하고 계시는데 네네. 어떠세요? 홍 부장으로서 마음에 드세요? 완전요. 저희가 사실은 거리에서 이제 올 수 있는 뭐랄까 좀 거리감이나 이게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부산에 살지는 못하는데 네. 근접할 수 있는 거리가 어려운데 저희가 노포역에 내려서
체육관까지 올 때 셔틀버스가 계속 5분 내로 계속 순환을 시키면서 항상 체육관 찾아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그 좀 편리하도록 애를 쓰고 있고요. 네. 처음에 이제 어제 이제 내일 있을 KB 스타즈 선수들이 딱 와가지고 체육관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KB 스타즈 체육관은 다 노란색으로 완전 체육관을 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일간의 팀들이 체육관 이제 청주만 가면은 막 얼굴이 노래진다고 한 달 굴렸다고 막 이러는데 저희는 지금 다 레드입니다. 저희 회사 컬러가 빨강이기 때문에 네, 네. 다 레드로 물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레드로 노랑 머리, 저기 노랑색을 다 발라버린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젊은 애들끼리 막 네.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그래 그런 팩이면 좋겠는데 체육관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너무 이쁘게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네. 저희 BNK 응원하시러 오시면서도 체육관도 보시고 또 근처에 볼 때도 되게 많으니까 오셔서 같이 겸사겸사 관광 겸 부산에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패기로 2019-2020 시즌 성적 어디까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뭐 어느 지도자가 승부를 하러 나가서 이기려고 하지 지려고 하려나 않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뭐 저희 또 자신을 또 돌아보니까 저희 팀을 돌아보니까 사실은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당장의 성적보다는 또 내년 또 좀 더 후년 이렇게 분명히 좀 나아지는 시즌을 네. 좀 보여드리는 게 저희 목표이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프로이기 때문에 성적은 분명하지만 봄농구 저희가 이제 세 팀 여섯 개 팀 중에서 세 팀이 올라갈 수 있는 그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는 것이 일단 1차적으로 그런 목표를 좀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오늘 방송 보시고 팬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BNK 썸 농구단을 응원하시는 부산 팬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저희가 참 많은 우여곡절 끝에 부산에서 이제 둥지를 틀고서 이번에 새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경기는 좀 아쉽게 패했지만 이번 내일 홈 경기에서 또 멋진 모습으로 또 승리라는 기쁨을 우리 부산 계시는 많은 팬들 앞에 보여드릴 테니까 직접 찾아오셔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 또 경기들 끝나고도 선수들과 좀 많이 가까이 다가가도록 저희가 노력할 테니까 많이 와서서 좀 응원도 해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유영주 BNK 썸 농구단 신임 감독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